미아는 우연히 발레리나 헬렌을 보고 아름다운 춤에 반해 발레를 배우겠다고 조르고, 주주와 친구들은 미아와 함께 발레 스튜디오로 가는데 그곳에서 헬렌이 스텔라의 라이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스텔라와 헬렌은 주인공 자리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연습을 시작합니다. 한편 니키피키는 천상계에서 불러낸 괴물 먹스터를 이용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스텔라가 안 보이네. 금방 끝나는 거지 주주. 여신이랑 성물도 찾아야 하는데. 그만해 타로. 금방 끝난다니까. 스텔라의 오디션 마지막 연습인데 우리가 도와야지. 그렇긴 한데. 저기 스텔라야. 스텔라! 우리 왔어! 어? 어서 와. 우리가 늦은 건 아니지? 딱 맞게 왔어. 헬렌? 스텔라, 연습하러 온 거야? 어. 너도? 연습 시간이 겹친 거야? 어쩌지? 너만 괜찮다면 같이 연습하는 건 어때? 좋은 생각인데? 누가 연습을 더 많이 했는지 볼 수도 있고 말이야. 그렇지, 스텔라? 좋아. 같이 연습하자. 헬렌, 조주랑 신디가 오늘 연습을 도와주기로 했어. 잘 됐는데? 덕분에 연습에만 집중할 수 있겠어. 우리가 뭘 하면 돼? 저기 무대 옆에 음향이랑 조명 장치가 있거든? 그걸 순서대로 작동시키면 돼. 간단하네! 그럼 시작해볼까? 이제 음악을 틀어줘. 나도 해볼까? 미안해 타로. 많이 아팠어? 아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아휴, 따라오지 마. 난 네 먹이가 아니야. 그만 좀 해. 니키, 당장 먹을 걸 찾으러 가야겠어. 니키, 피키. 먹스터를 숨겨야 해. 들키면 허락도 없이 괴물을 불러냈다고 혼날 거야. 배트, 먹스터랑 나가 있어. 알았어. 이리 와. 따라와. 부바. 니키 피키. 부바 부바.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들려요. 뭐 하고 있던 거지? 게으름뱅이는 필요 없어. 게으름이라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됐다. 성물과 여신은 찾고 있겠지. 안 그래도 찾으러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 피키? 맞아.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좋겠어. 얼른 찾아올게요. 피키! 피키! 아휴. 이번엔 조명을 켤 순서네. 이번에 제대로 균형을 잡았어. 주주! 왜 그래 헬렌? 내 춤이 그렇게 멋있어? 안 돼!
스완 댄스! 여신이었다니. 얼른 집에 가자. 다른 여신들에게도 알려줘야지. 어머, 내 장바구니. 어? 어딨지? 분명 여기다 뒀는데. 누가 가져갔나 봐요. 어떡해. 오늘 저녁거리가 다 들어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일 있지 않았어? 선샤인빌에 도둑이 나타났나 봐.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뭔가 수상한데. 어? 역시 니키피케즈셨어.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주주. 시크릿 스타로드. 시크릿 블러썸 로드. 힘들어. 더 이상은 못 가겠어. 먹터, 맘껏 먹어. 카트까지 먹어버렸잖아. 먹스터, 대단한데? 너희들, 응? 이제 도둑질까지 하는 거야? 저것도 뭐야? 니키피키가 새로운 괴물을 만들었나 봐. 마침 잘 왔어. 안 그래도 먹스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먹스터라면 천상계에 갇혀있는 무시무시한 큰 괴물인데. 전에 말했던 뭐든 먹어치운다는 괴물 말이야? 그래. 하지만... 역시 천상계의 사제였던 고양이라 눈치가 빠르네. 얘가 바로 그 먹스터야. 걱정 마, 타로. 저 정도 괴물은 내가 물리칠 수 있어. 과연 그럴까? 피키, 준비해. 좋아. 먹스터, 모두 먹어버려! 별의 여신 헬렌, 스완 댄스! 별의 여신 유니 젤리 포파. 뭐야, 이걸 먹어버리다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주주, 녀석을 멀리 보내버려.
알았어. 제이 팍! 마스터! 돌아와! 저 녀석 어딜 가는 거야? 얼른 잡으러 가야겠어! 갑자기 왜 그래? 모르겠어. 얼른 막스타를 잡아! 설마 천상의 파란 꽃? 먹스터라고 했던가?